한파 속 출근길 대란도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 탓에 지하철이 멈춰섰고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도 고장나 인파가 몰리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승객들은 강추위에 밖으로 내몰렸고 몇몇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우리 안에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 이용해 주세요. 매일 끼이고 눌린 채 버텨야 하는 김포 골드라인. 가뜩이나 혼잡도가 높은데 오늘 오전 6시 23분엔 김포 사우역에서 구례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고장난 열차를 옮기느라 오전 7시 24분부터 50분 동안 구례역에서 장기역 구간 양방향 열차가 멈췄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승강장,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승객은 더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곧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밀리고 끼이면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습니다. 두 명이에요, 두 분. 그 한 분은 이제 경미한 호흡곤란, 한 분은 순발저림 어지러움입니다. 출근이 늦어지자 대신 버스나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바람막이가 있는 게 아닌 상태니까 많이 춥고 특히나 버스도 30분 넘게 기다렸거든요. 급히 버스 10대를 추가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밀려서 못 타고 막 이런 게 많았을 거예요. 한파 속에 경기 용인 기흥역에서도 경전철 열차가 고장났습니다. 추워도 한파가 왔잖아요. 이상이 발생돼가지고 신호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킨 거예요. 역과 역 사이에 멈춘 열차 안에서 시민들은 1시간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역사는 그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열차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추우니까. 서울 금천구청역에서도 추위 때문에 열차가 고장나 지하철 1호선 운행이 5분에서 10분씩 늦어졌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